이렇게 꽃이 다 완전히 100% 폈는 거 지베리움 1차 처리하고 있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포도 농가에 잠시 나왔습니다. 아, 좀 이제 이렇게 이제 꽃이 피고 이제 100% 폈는 거 골라서 지베리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지베리움 처리할 때 색소를 넣어가지고 이제 처리한 거안한거 살짝 표시나게 해놨고요. 이렇게 보시면 이건 지금 처리했는 겁니다. 표시가 살짝 붉은 빛이 받치고요. 요런 건 지금 요 끝에 한두 송이 덜 폈다고 처리 안 했습니다. 100% 꽃이 다 폈는 것. 꽃이 요런 건 지금 안 폈잖아요. 이렇게 그냥 지내갖고 꽃이 100% 다 폈는 것 기준으로 해서 꽃이 완전히 폈을 때부터 3일 이내에 이렇게 지베리움 1차 처리해야 한다. 참고로 그러면 지베리움 1차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?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그 꽃들이 현상이라고 이게 그 포도가 우수수 무너집니다. 착각은 안 되고 무너집니다. 왜? 이게 불화마이신 처리됐기 때문에 무종자화 씨가 없는 상태라요. 그러면 얘가 정상적인 착각 안 됐기 때문에 생장 조절 물질인 지베리움이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? 꽃들이 현상이 나타난다. 보통 캠벨 같은 경우는요, 이제 화진 현상, 즉 꽃들이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뭐 붕소 결핍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. 하지만은 요 샤인버섯캣은 기본적으로 씨를 없애는 무종자화 작업, 즉 불화마이신 처리했기 때문에 완전히 폈을 때부터 꼭 반드시 3일 이내에는 지베리움 1차 처리해야 한다. 그리고 2차 처리는 그때는 사실 좀 늦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. 보통 뭐 10일에서 15일 사이 해주라 하는데 못 쫓아다 보니까 18일만 해도 관계 없습니다. 그건 관계가 없는데 지베리움 1차 처리만큼은 꼭 활짝 폈을 때 이렇게 활짝 폈는 거는 처리해 줘야 된다. 여기 꽃술이 좀 빨간색이 비치죠? 폈는 게 표시나죠? 이렇게 요거는 색소가 들어갔습니다. 색소가 이렇게 지베리움 혼용할 때 색소를 집어넣습니다. 예. 색소 이렇게 혼용할 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색깔이 표시난다. 그리고 요즘은 좀 특이한 게 지베린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좀 좋은 거 골라 쓰려고 어깨 송이도 남기고 어떤 데는요 요런 한 개씩 남기고 이렇게 두개 남긴 거가 있습니다.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요 처리하기 직전에 보고 좀 좋은 거 골라 쓰겠다.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보통 이제 쉽게 그 화진 제가 요 화수 중에 쉽게 하는 방법은 어깨송이를 활용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만 충분하거든요. 하지만 이 집은 그래도 더 이쁜 거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두개다 남겼다. 그래서 요런 경우는 어차피 작업을 했기 때문에 위에 걸 떼야 되겠죠. 이제 집 처리할 때 요렇게 하면 이렇게 됐는데 사실 요거 한 개만 해도 충분했거든요. 위에 것만 해도 요렇게 두 개씩 애매한 거는 두 개씩 남겼습니다. 남겨가지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개씩 남겼다. 이렇게 애매한 거는 이렇게.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요 끝이 조금 뭐 희고 요건 아직 괜찮네요. 좀안 좋은 것들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두 개를 남겼다. 예, 요런 게 많이 굽고 모양이 안 좋잖아요, 그죠? 요럴 때 요거 써야 돼. 이것도 여기 안 좋기 때문에 요걸 떼야 되지만 이렇게 두 개씩 남겨가지고 예비지를 이렇게 남겨뒀다.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또 약간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. 보통 인건비 들어간다고 바로 떼는데 여기는 한 개씩 더 남겼습니다. 한 개씩. 그래서 이제 지베리움 처리하면서 이제 이런 건 바로 떼겠죠, 그죠? 이제 선택입니다. 선택. 요 선택. 원래는 좀 쉽게 하는 방법은 어깨송이를 활용하면 일이 진짜 쉬워집니다. 어깨송이를 하면 왜? 어깨송이 이거 한 개만 해도 충분하거든요. 이것도 지금 깁니다. 예,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이걸 다 이렇게 딸 필요가 없어요. 이렇게 이거 따는 시간하고 인건비 이게 다 돈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어깨송이 활용해서 얘만 해도 그냥 간단하거든요. 여기 한 개, 두 개만 떼면 화수증은 끝입니다. 그리고 충분하거든요, 이게요. 이런 거는. 하지만 이럴 때 너무 짧은 부위에 있으면 그때는 어깨송이 떼야 되고 이런 경우는 봉지식에도 충분하고 나중에 지베리움 처리도 충분하거든요. 이럴 때는 이거 쓰면 된다. 이것도 마찬가지라요. 요 어깨송이 외에도 충분하거든요. 굳이 이거를 이제 작업할 필요는 사실 없었다.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떼도 된다. 이렇게. 그러면 화수쟁이 쉬워집니다. 쉬워진다. 하지만 이 집은, 이 농가는 그 나름대로 또 좋은 거 골라 쓰기 위해서 두개다 놔둔 것도 있다. 즉, 애매한 거는 두 개를 아예 놔뒀습니다.
그렇게 이렇게 관리를 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립니다. 그거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이 시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에 지금 물을 흥건히 줬습니다. 이 시기는 물 관리가 참 중요한데요. 이제 꽃 피기 일주일 전부터 이제 물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꽃도 피고 또 세포 분열돼 가지고 이제 비대가 되거든요. 요 시기가 물을 참 많이 필요한 시기, 필요한 시기. 그렇다고 흥건할 정도로 주시면 안 되고요. 주기적으로 물을 계속 공급을 하셔야 된다. 그리고 이제 6월달 되면 되게 뜨겁거든요. 특히 비닐 밑에는 엄청 뜨겁습니다. 그러면 뭐냐? 이제 그 잎에 일수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. 이제 이게 나중에 알쏘기 하고 나면 이제 제법 클 건데요. 이게 물이 부족하면 축가현상, 즉, 과일에 있는 포도에 있는 수분이 어디로 가냐? 잎으로 이동합니다. 그러면 축가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. 쭈글쭈글하게. 또 타는 것 같이. 그래서 일소현상과 축가현상은 물론 온도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수분이다. 수분, 물 관리다. 예, 잎은 이게 그 햇빛을 보고 광합성 작용도 하고 즉 탄소 동합 물질도 만드는 대신에 잎 뒷면 기공을 통해서 이제 수분이 빠져나는 증산 작용도 하거든요. 그래서 물은 대단히 소중하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. 결국은 포도는 물로 키운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. 물로 키운단 말이에요. 누나 술을 못 막았네요. 예. 이렇게 집에는 칠할 때 바빠서 술이 못 막았는데 술도 좀 막아가면서 하면 됩니다. 예. 이렇게 하여튼 요즘은 이렇게 지금 집에는 처리를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피지 않았는 것 끝이 이런 경우는 패스.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본 끝이 완전히 안 폈죠. 참고로 꽃은 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피해가지고 내려옵니다. 피는 순서가. 당도도 마찬가지입니다. 나중에 커서 그 당도가 올라오는 것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. 꽃 피는 순서도 마찬가지다.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끝에 이렇게 덜 폈는 것을 요것을 지배린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. 끝이 이렇게 손가락 모양처럼 꼬꾸라집니다. 여기에 끝이 굽는다. 똑바르지 않고. 그렇기 때문에 100% 폈는 것을 지배린 1차 처리해야 된다라는 말씀. 그리고 지배린 1차 처리할 때 보통 물 16리터에 지배린 작은 거 그거 8개 그리고 그 드크리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예,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